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킥눈 KP3S 프로입니다. 프로. 이게 이제 킥눈 KP3S. 일반과 프로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일단은 할인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뭐 랜덤이니까. 과거 모델이 $150이고요. 새로 나온 모델이 $190네요. 그러니까 $40 정도, 6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킥눈 KP3S를 살 거면 $40를 추가하고 출력 사이즈도 크고 제일 좋은 건 소음이 좀 더 조용해졌다. $40면 프로로 가는 게 저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베드 사이즈가 변했습니다. 기존 거 180, 180, 180 이었던 기존 사이즈가 200, 200, 200 사이즈가 출력 사이즈가 커졌고요. 기존의 KP3S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어가 분리가 돼 있는 형이었고 또 얘가 잘못 걸리면 겁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팬 바꾸는 분들도 막 있었는데 프로 제품은 요 밑에 파워 서플라이어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조용해졌다가 제일 사용성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군요. 익스트루더는 직결형 타이탄 익스트루더 같아 보입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 방향성 때문에 필라멘트를 제가 이렇게 아래로 해서 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의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익스트루더까지 넣는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재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파란색 이렇게 테플론 튜브를 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직결형은 맞는데 마침 보면 테플론 튜브가 있으니까 보호대네 탈을 쓴 직결형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여기 필라멘트 감지 센서를 쓰려면 이 튜브를 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나는 필라멘트 센서 쓰는 거 별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필라멘트 감지 센서에 요거 필라멘트 짧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정해 놓으시고 그냥 원래 쓰던 것처럼 이렇게 직결형으로 쭉 재료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X축에 여기 보면 텐션. 여기 보이는 장력 텐션 잡는 손잡이가 프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베드가 커진 만큼 여기 베드 Y축으로 움직이는 베드의 가이드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요 리니어 가이드를 베드로 쓰는 거 뭐 리니어 가이드가 이제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에 좋죠. 근데 얘가 지금 사실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얇은 축에서 이제 이렇게 휘는 경우 를 생각한다면 사실 요 그래서 이제 베드 가운데 잡아주는 요 폭 자체가 지금 프로는 넓어졌습니다. 대신 롤러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장력 텐션 잡아주는 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금 원래 있던 리니어 가이드를 하나 안 넣고 리니어 가이드를 Z축에 추가를 했는데 물론 가이드가 있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 Z축은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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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이 리니어 가이드의 입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없는 것보다야 좋겠죠 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얘를 처음 레벨링을 할 때 여기 보이는 Z축 리미트 센서 지금 여기 킥눈도 있거든요. 높이를 맞추는 이 나사의 높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막혀 있어요. 나사가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사를 잘라서 지금 나사의 높이를 낮춘 다음에 이제 베드랑 레벨링을 맞춘 상태입니다. 어우. 자, 출력물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 결 잘 나왔어요. 레벨링이 잘 되면 프린팅은 잘 되는 프린터. 레벨링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종이로 1차적으로 모서리 레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 레벨링. 자, 눈 레벨링으로 보면 되는데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80, 180인데 얘네 출력 사이즈 200, 200이라고 했는데
200, 200좀간단하긴간당간당하겠네요방사형으로가운데딱지처럼네모네모를그려주고있습니다오끝출력끝유리배드는다식을때까지는조금오래걸려요아무래도좀열을많이가지고있는때문에다식을때까지는못기다리고살짝만좀식으면뗄게요확실히이게처음에잡아뜨면서이게여기뜨끈뜨끈해가지고이렇게이렇게휜다니까요이부분이지금살짝레벨링이좀덜된건가여기가살짝좀떨어졌고요얘는뜯다가찢어진것같고이쪽부분이조금레벨링이안됐지만이정도면사실뭐웬만한거출력하고사용하는데는이정도레벨링이면무난합니다네되게잘됐네요투명하게딱지가확실히유리배드를뽑으면이렇게이게지금바닥면바닥면이이건그냥 PLA 거든요실크 PLA 아닌데도유리배드는확실히광이좀잘나는편입니다분명히이전 KP3S 보다좋아졌어요프로의이름에맞게좋아졌습니다이정도면그래도가격대비훌륭한프린터라고생각합니다